되게 무대야? 너무 큰데? 어, 무대 진짜 크다. 야, 엄청 큰데? 와, 와, 진짜 무대 진짜 다 옷이나? 처음 시작했다. 오늘은 생각보다 큰 관객 속에 긴장과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데뷔 첫 단독 콘서트, 예, 기억나죠? 용산에서 했는데 이게 말로만 듣던 콘서트구나. 진짜 우리의 팬분들만, 우리만 보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찼구나. 세븐틴이라는 이름을 달고 첫 단독 콘서트를 하는 거니까 회사에서도 그리고 저희 멤버들끼리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었어요. 포트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늦은 거야? 좋아하는 사람 생겼거든. 그럼 봐줄게 내가. 뭐야, 그럼 꿈은 무슨 꿈 꿨는데? 내가 사실 꿈속에서 매일매일 용산에 있는 아트홀에서 했는데 그때는 진짜 가까이서 봤거든요. 아, 그 세븐틴이 빨간 우체통이라는 이벤트를 이제 처음 콘서트 때 이제 그걸 도입을 했었는데 그 편지를 내면 그 중에 이제 멤버들이 추첨을 해서 답장을 하는 그런 이벤트였어요. 맞아요. 빨간 우체통. 와, 기억나죠? 맞아. 아, 맞아요. 그때 많이 읽었죠. 위로도 받고 설레기도 했고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저희를 알아봐줘서 너무 고맙고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그런데 지금은 찾아오기 진짜 힘든데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게 진짜 그래서 둘 다 고마워요. 너무 고맙고 세븐틴의 존재 이유죠. 여러분들이 이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를 항상 반짝반짝 빛나게 해줬잖아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의 캐럿입니다. 그때 당시 그 후보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캐럿이 제일 괜찮다 생각을 하고 있긴 했었거든요. 다이아몬드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가 캐럿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캐럿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랑이 커질수록 우리 세븐틴이라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더 커진다라는 의미가 너무 좋았어서 아 드디어 이제 제대로 팬클럽이 있는 멋진 아이돌이 됐구나 약간 싶기도 하고 K-POP 안에서 이제 아이돌이라는 개념 그리고 아이돌이라는 거는 그들을 좋아하는 팬덤이 있다. 에이치아티의 사무실 앞엔 항상 중고생 팬들이 몰려옵니다. 팬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처음으로 그런 것들이 제시된 시기가 1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흔히 아는 뭐 H.O.T. 안녕하세요. 저는 캐럿 된 지 한 6개월 된 할매 호랑이입니다. 제가 덕질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1996년에 이제 H.O.T. 1집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저희 그 H.O.T. 시절만 해도 콘서트 티켓팅을 하려면은 은행을 갔었어야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제땡은행이라고 영업시간 전에 새벽부터 콘서트 티켓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됐었고요. 지금 팬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가수들별로 그런 대표하는 색들이 있었거든요. 이 상징하는 색의 풍선을 흔드는 것이 지금의 응원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캐럿이 돼서 깜짝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팬들과 되게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저는 좀 놀랬거든요. Hey, 아까부터 널 봤어. 별거 안 울려요. 그냥 소통하는 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뭐 라면 먹었다. 아이스크림 먹었다.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다.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야식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엄마 소리 좀 줄여주세요. 다들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시고 안 되면 뭐 혼자 해가지고 그 경기 들어가야지 뭐.
SNS도 너무 잘 돼 있고 팬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팬들과 터칭할 수 있는 뭔가 많은 수단들이 생긴 것 같아서 저도 몰랐는데 은연중에 항상 하루를 끝날 때 그냥 오늘 하루 고생했다, 그러니까 수고했다, 아마 수고했다라고 글을 검색하면 제가 제일 많이 적었을걸요 아마. 저도 그냥 일하면서 오늘 하루 고생했잖아요, 수고했고 저한테 하면서 캐럿들도 오늘 하루 잘 보냈냐, 수고 많았다 이런 글들을 많이 적는 것 같아요. 대중음악 가수라는 게 무대 위에 있는 한참을 내가 올려다봐야 되는, 내가 좋아하는 하지만 실제 나랑 저 별개 세상의 존재였는데 이게 세대를 거듭되면서 이들이 무대에서 점점 내려옵니다.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봐주고 어느 순간에 나랑 얘기를 해요. 이후부터는 좀 굉장히 극적인 좀 드라마틱한 전개가 이어지는데 이제 팬들이 본격적으로 이 K-POP이라는 문화의 특성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사가 제공해주지 않는 어떤 제2, 제3의 팬들만의 뭐 팬아트라든지 팬들만의 편집물이라든지 여기서 신기했던 것도 그 나눔 문화가 있잖아요. 뭐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거 스티커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 주려고 했는데 아니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 둘, 셋. 이게 캐럿존이라고 저희 멤버십이 입하면 받는 콘서트 와야지만 받을 수 있는. 이거는 콘서트 가서 그거 아니야. 이거는 콘서트 가서 얻어온 거고 요 포카는 제가 팝업 직접 가가지고 구해왔습니다. 사물함 꾸미기를 줄여서 사꾸라고 불러요. 학생들 사이에. 딱 보면 애들 얼굴이 쫙 깔려있는 그런 행복회로? 그런 게 딱 돌려지면서 너무 좋아요. 근데 다 신기해요. 사실 요즘 저는 생일 카페 이런 것도 그렇고 돌아오는 게 없어도 그거를 진짜 사랑으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캐럿들의 영상을 많이 봐요. 왜? 캐럿 로그 이렇게 치면은 캐럿들이 브이로그 찍은 것들도 있고 막. 정한이 생일 파티 하러 가는데요. 같이 가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짜란. 등심대 정한입니다. 천이랑 점이 이중의 숙교 이 자식들. 서른 비해로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티켓, 바로 신분증입니다. 짠, 응원봉입니다. 이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바로 응원법입니다. 결혼을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무조건 입장하고 행진할 때는 세븐틴 노래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세븐틴 노래가 되게 밝고 또 하객분들이 봤을 때도 되게 좀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신랑 입장 때는 이제 아주 나이스로 해서 조금 흥을 더 돋구면서 이제 오프닝을 신나게 하고 또 마지막에 박수라는 노래로 이제 행진을 했는데 또 반응이 또 생각보다 많이 뜨거워가지고 또 뿌듯하기도 하고 멤버 중에 승관이랑 코시
유튜브 멤버가 봐주고 좋아요도 눌러줘가지고 또 그게 또 캐럿 사이에서 소문도 나서 또 캐럿분들도 계속 보러 오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해서 더 뜻깊었던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끔 그런 거 이제 티 내고 싶을 때는 그냥 제 SNS에 올리기도 하고 뭐 어떤 거는 댓글을 달고 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 좋아요 누르고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저희가 진짜 많이 보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팬덤들 안에서 굉장히 공고하게 우리들끼리 재미있게 즐기는 문화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팬덤이라는 게 글로벌한 것이 3, 4세대 이후에 K-POP 아이돌들의 특징인 거죠. 우리가 함께하는 순간 수많은 내일들의 용기가 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콘서트장에서도 되게 여러 지역에 계시는 캐럿분들의 모습도 보이고 다양한 지역에 계신 캐럿분들이 알아봐 주실 때 아 좀 우리가 여러 곳에서 인기를 얻고 있구나 좀 그렇게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팝 아티스트랑 다른 점이 세븐틴이 항상 뭘 무슨 일 생기거나 아니면 뭘 봤을 때는 캐럿들한테 먼저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되게 뭐 소중한 존재로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That's what I see with K-pop, so that the fans can touch the musicians and the musicians can touch the fans. K-pop has really emerged out of a high-tech online experience. I mean, there are just so many ways in which the artists, right, the K-pop artists can reach back into their fan base and have these unique kind of experiences with the fans that we just don't see in other places. 정말 재미있었던 것이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만들었던 고잉 세븐틴을 비롯한 자체 제작 콘텐츠들을 역주행한다고 많이 이야기들 하죠. 그 콘텐츠로 이 팀의 팬이 된다고 했던 분들이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정말 많았었어요. 이렇게 돈라이 2 오랜만이죠? 누구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와, 진짜 이거 어떡해? 야, 왜 잘하냐? 근데 잘한다. 왜 장장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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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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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많은 사람과 왜 잘해? Going 17 저 많이 보거든요. 뭐 Going 17을 통해서 한국어 그런 새로운 표현 알게 된 것 같아요. 많이 배운 것 같고. なんか最近は、あの、今推してるミンギュの歌の中のラップのパートを勉強してます。韓国語で。俺、マスト、ピザ、ピンガン、俺、キリマン、ファイヤー、マリスポジュ。俺、マスト、ピザ、ピンガン、俺、キリマン、ファイヤー、マリスポジュ。なんか自分もいつか韓国でラップできるならいいなと思いました。 국내보다도 오히려 해외 팬들 같은 경우에는 가수를 만날 기회가 훨씬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응원하기 위해서는 그 커뮤니티의 결속력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감각 같은 것이 훨씬 국내 팬들보다 중요하더라고요. So basically, I started learning some Korean culture as well because you're a K-pop star. And I'm trying some new Korean food. So I first time visit Korea, I first time visit Thailand. Yeah, it's all my first time. Follow 17 to explore the world. I never traveling around. I really don't have the courage to step out. 17 gave her the courage to go out to explore more places. It's the first time I'm kind of getting close to the world, like visiting all around, visiting the places, yeah.
괜찮은 너의 세계.